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은 36.9%로 작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.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로 46.6%에 달했습니다. 이어 성동구와 영등포구, 관악구, 서대문구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강남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 지역에서도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세가 강한 모습입니다. 지난달 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 가운데 3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은 30.1%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30%를 넘어섰습니다.